장태양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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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디 가는 거죠? 상봉점 갑니다. 상봉점. 3호점이에요. 상봉점은 3호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해보도록. 3호점으로. 3호점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엣지 필라테스 대표 송경현입니다. 자, 이제 출발하나요?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저도요. 멧돼지 사람 만들기. 네, 저도 같이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아, 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자, 가보죠, 이제. 자, 가는 게. 요즘 코로나에도 야채 장사가 잘 되네요. 나올라나? 야채 가게. 장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진짜. 네. 줄을 서. 월세는 수염을 좀 불러야 돼. 수염을 여기다 길려면 좀 갸름해 보이지. 수염 턱까지 나와? 저는 수염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수염 길르고 싶어서 약도 발라봤거든요. 이런 데는 아예 없으니까 안 나고 여기다만 발라보라 그래서 여기다만 발랐는데 그래서 넷이 수염처럼 나는 거예요. 이렇게나? 네. 저는 이제 그 넷이 모자라니! 그 이후로 한 번도 도전을 하지 않아요. 일체 식당이 생겼네요. 원래 없었어요? 네. 식당이 없었는데 갑자기 1층에 생겨버렸네. 자, 여기가 이제 엣지 주소가 망으로 2파로 골드가 포인트니까 이제 해놨죠. 자, 아이디어 뱅크. 저희는 이제 여기 3, 4층 두 개 층 다 쓰고 있고 골드가 포인트입니다. 엣지 플러스 골드 두 개층 쓰고 있고요. 두 개층 간판 없죠. 이것도 안 붙여놨네.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안 오면 아무도 안 해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줘야 이제 엣지 필라테스 4층. 안녕하세요, 원장님. 화초가 많아졌네요. 화원이 됐어요. 화원이 지금 화원이 이번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또 이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이 좀 쫙 잡아놓은 거예요. 저건 저쪽 유일하게 여기는 유산소 존하고 네, 수업 없어도 지나가다가 집에 가시다가 잠깐 수업이 없는데 운동하고 싶다 뭐 와서 하고 가시면 돼요. 그거는 이용 제한이 없어요. 네. 언제든지 자유로 수업날이 아니더라도 네 편한 시간대에 그냥 자기가 이용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우리 원장님 찍었어요, 원장님? 네, 대표님 피부가 더 좋아졌어. 저요? 네. 아, 저 요즘에 살 빼고 있어요. 아, 네, 네. 살은 안 빠진 것 같아요. 피부만 좋아졌어요. 빼고 있는데 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피스로 상담실. 아, 상담실이에요? 네, 원장님이 전용으로 쓰시는데 원장님이 여기 이제 쓰시고 화원 느낌.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상담을 이렇게 받아요. 엣지 필라테스는 이렇게 고객 상담지가 또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운동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운동의 목적과 목표 방향 이거를 상담지를 먼저 작성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맞춤 상담을 좀 진행해서 운동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여기 또 이제 손승현 씨가 이렇게 네. 손승현 씨가 아이고 사인네. 네. 옛날에 아메리카 영화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패스는 되게 예쁘다. 여기는 이제 회원들 100인의 휴게 테이블. 휴게
네. 할 수 있는 차도 그쵸. 마시고. 네. 아, 확실히 상봉점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네요. 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음은 여기 스프링보드는 기구와 바렛, 아크 바렛. 이게 어디죠? 여기는 이제 스프링보드 그리고 바렛 같은 경우는 기구가 이제 폭이 크다 보니까 규모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크 바렛이라는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 기구를 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지점들하고 다른 점은 진한 브라운에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는 아이보리로 좀 더 밝은 분위기로 운동할 수 있게 시공을 했죠. 네. 다른 데로 가보시죠. 네. 이제 4층으로 이제 올라가 볼 건데요. 네. 4층에는 이제 체어, 리포머, 개인 레슨으로 이렇게 세 가지 룸이 또 있어서 저희 엣지 필라테스는 풀옵션 기구 필라테스입니다. 저는 이제 다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4층까지도 엘리베이터가 온다는 이런 부분. 4층 가는데 엘리베이터 네. 아 그럼요. 4층 네.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 이게 로고 저희의 골드. 다른 지점하고 이제 각각의 우리는 색깔이 있어요. 매장마다. 여기는 이제 청록색. 청록색으로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색깔로 이제 한 건데 약간 뚜레쥬 더 고급스럽게. 먼저 이제 개인 레슨룸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개인 레슨 전용으로만 이제 하는 룸이고 최대 2대1 레슨, 듀엣 레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강사들하고 다르게 개인 레슨만 위주로 하는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강사님들이 또 따로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캐퍼모라는 이제 멀티기구예요. 멀티기구 한마디로 이제 캐퍼모는 리포머 기능도 가능하고 캐딜락 기능도 가능하고 뭐 스프링보드류나 사다리 기능도 가능한 이제 하나의 완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소개해드릴 거지만 체어 하체나 어깨 운동, 복부 운동 강화에 이제 좋은 근력 위주 운동의 이제 기구고 바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통 바렐인데 보통 바렐들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차피 여성분들에게 많이 맞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구를 좀 축소시켜서 제작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맞춰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 레슨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리포머라는 기구예요. 리포머라는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필수적인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동작을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룹 운동 중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리포머 기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머라는 기구는 대기구인데 한 기구에서 약 한 150가지 동작에서 180가지 동작도 가능한 그러니까 1년 내내 배워도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강사가 이제 앞에서 티칭을 해주면서 그룹 수업에 이제 원활한 흐름을 이끌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나중에 운동 영상이나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안내를 또 드릴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어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체어라는 아까 보신 개인룸에서 보신 기구. 이제 엣지 필라테스 특히 저희 매장 전체의 특징은 뭐냐면. 대기구라는 그룹과 개인 레슨은 이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규모 매트 필라테스는 전용으로 없습니다. 100% 기구 필라테스입니다. 기구 필라테스를 나는 하고 싶어 등록했는데 다른데 수업을 못 해가지고 매트 수업을 해야 돼. 저희는 그래도 100% 기구를 이용해서 회원님들 운동 건강 증진에 이제 목적을 두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통증 완화, 뭐 체형 교정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부분이지. 경험만 하러 오는 센터는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책임 관리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탈의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탈의실이고요. 탈의실 같은 경우는 실버 메탈로 좀 더 고급스러움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장까지 있는데 이제 샤워장이고. 저희는 무조건 샤워장은 필수로 넣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또 공기청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회원님들 좀 그렇죠. 예, 공기청정. 여기는 원장님 공간인데 원장님만 공기청정 되는 거 아니에요? 문 열어놔요. 안녕하세요. 엣지 필라테스 상봉정 원장 최지호입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면 일단 회원님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예, 제 칭찬을 참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친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는 일단 회원님들이 오셨을 때 회원님들이 목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다이어트 목적, 체형 교정의 목적, 근력 강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유산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겸비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최고의 장점 당일 2시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횟수나 이런 거 스케줄 때문에 차감되지 않도록 하면서 회원님들이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상봉점으로 오셔서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체형 교정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예,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